이대 그 계집애 네, 싫어한다. 네. 그것도 막말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. 네. 그 이야기를 내 좀 할게요. 아 그래요. 대학교 1학년 때 네. 그때 촌에서 올라오고 18살 때 네. 이대하고 첫 미팅을 했어요. 아 이 아이들 하고요. 그 가기 전날 내 같은 하숙집 동료한테 물어봤어요. 야 가서 무슨 이야기하냐. 그 18살 때 뭘 알았겠습니까. 네. 그러니까 하숙집에서 뭐 첫 번째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봐라. 두 번째는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뭔지 물어봐라. 세 번째는 뭐 가장 감명 깊게 본 책이 뭔지 물어봐라. 그럼 네 번째는 그게 엄마 그 뒤로는 네가 알아서 해. 그럼 내 손바닥에 그거 1, 2, 3을 써가지고 왔어. 아, 여기다가요? 응. 네. 그래갖고 앉자마자 제일 먼저 그거 물은 거예요.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? 이런 물으니까 경북여고를 나왔대요. 네. 경북여고는 것도 뭐 서울의 경기여고보다 대구의 경북여고는 비교가 안 되게 쳐줍니다. 네.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경북여고를 쳐다보지를 못했어요. 감히. 아 진짜. 예, 예. 그런데 갑자기 경북여고라고 그러길래 내 가슴이 뜨끔 그, 아니 덜렁거려가지고 야 나한테 무슨 이런 기회가 오냐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랬다니까. 예, 예. 그래서 저도 대구서 학교 나왔습니다. 어. 그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그 아가씨가 경북고등학교 몇 해요? 이런 묻더라고. 아, 내보고 예, 예. 그거 아닌데요. 사대부고 몇 해요? 어. 그것도 아닌데요. 안 돼요. 대성고등학교 몇 해인데요? 말하자면 그게 대구에서 1, 2, 3등 학교. 아. 그것도 아닌데요. 그럼 어느 학교예요? 이런 묻길래 내가 영남고등학교 나왔다. 그러니까 빨딱 일러서 가버렸어요. 가버렸어요? 응. 감동 있는 영화 뭐 이런 거 안 보고 못 걸어봐. 그 다 찍어놓은 게 왜 있는데? 아니 그게 나는 간 줄도 모르고 네. 빨딱 일러서 가길래 난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. 네. 그래 곰곰 생각하니까 학교 물어보고 가버리고. 그래도 내가 대학 내내 미팅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. 아, 그 드라마로? 아, 그 18살 때요. 네. 그래서 내 그 이야기를 네. 2011년도 당대표 때 네. 이대생들하고 10명 정도 만나 이야기하면서 네.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이대 계집애가 참 못됐지 못됐었지 이랬어 네. 옛날에 네. 응? 아니 근데 소개팅 나온 그 여성 네.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벌떡 일어난 그 여성을 욕한다고 이대 계집애 하다 그렇지. 보니까 싸잡아 얘기하는 아니 싸잡아 얘기한 게 아니고 싸잡아 얘기해서 들린다고 그때 기준으로 내가 참 이제 계집애들 못됐다고 생각했다 에헤.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에헤. 당신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다 아하.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아하. 그 18살 때 이야기다 그래 다 해명이 됐는데 네. 그 말만 딱 어느 일간지 그 신문에 홍점점 막말했다고 보여 그래 보도가 나가서 내가 그때 2011년도에 이대 총학생회 공개 사과하고 내가 다 그랬어요.